11월 6일 미국 대선이 3주 남은 가운데 캘리포니아 재정과 관련된 주민 발의안들도 찬반 투표에 붙여집니다. 현재 상정돼 있는 주민 발의안 11개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부유층 증세안 30입니다. 김혜리 기자가 전합니다. 주민 발의안 30에 대한 통과 여부를 놓고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발의안 30은 교육기금 확보를 위한 판매세 0.25% 인상과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자들은 2에서 3% 소득세율이 상승하지만 공립학교 학비는 인상되지 않으며 교육이나 치안 재정을 확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에 사용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교육 내용에 그리고 이제 교사 고용하는데 당장 이제 급한 교사수 늘리고 학교 재정을 보충하는데 쓰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 발의안 30 지지자들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소득세 인상으로 60억 달러의 수익이 들어온다면 학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대신 금액의 40에서 60%가 교육자와 공무원들의 연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의 과거 5년 동안의 보험 가입 기록을 토대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하는 주민 발의안 33이 있으며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형벌을 내리는 주민 발의안 34도 있습니다. 또 주민 발의안 39는 타주에 기반을 둔 사업체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을 할 경우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1년에 50불 더 내는 거하고 판매세로 그리고 1년에 발의안 30번이 통과 안 돼서 학비가 2,000불 이상 되는 거 또는 학교가 한 달 이상 더 쉬기 때문에 차일케어를 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한인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학교가 더 유지되고 학비가 이제 그대로 유지되고 주민 발의안 투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으며 투표수 가운데 과반수 이상일 경우 발효돼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참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